정선 지역의 대표적인 약초인 황기 재배가 예전과 달리 많이 위축됐다고 합니다. 그 이유는 뿌리가 썩는 병 때문인데 방제 방법을 알지 못해 농민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유인호 기자입니다. 가을철을 맞아 황기를 수확하는 현장입니다. 오늘 캐는 황기는 약효를 인정받는 3년근으로 이때부터 대황기라고 부르고 가격도 좋아집니다. 이런 단연근 황기는 다른 곳에서는 거의 생산하지 못하는 이 지역의 특산물입니다. 500가지 이상 넘는데 그런 기후 조건이 맞는 데고 또 석회암 지대다 보니까 다른 토양보다 배수가 아주 잘 돼요. 최근에는 대형 한방병원과 직거래 협약을 체결해 높은 가격에 안정적으로 판매할 수 있는 길도 열렸습니다. 문제는 황기의 고장 정선에서도 단연근 생산이 예전 같지 않은 겁니다. 2년이 넘어가면 뿌리가 썩는 병 때문에 상품 가치가 높은 3년근 이상을 생산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4년간에 걸쳐 좀 연구를 하고 해봤지만은 현재로서는 균 자체가 너무나 포괄적인 균이고 해서 방제하기 쉽지는 않습니다. 500헥타르가 넘던 정선의 황기 재배 면적은 뿌리 썩은 병이 번진 이후에 100헥타르 이하로 줄어들었습니다. 원인조차 밝혀지지 않은 병충해가 단연근 황기 생산에 발목을 잡고 있습니다. 조건 좋은 판로가 확보돼 농민들의 안타까움이 더합니다. MBC 뉴스 유인호입니다.